아이고 다리야. 전리길을 도망쳐 나왔더니 다리가 천근 만근이네.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지? 잠시 숨이나 좀 돌려야겠다.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조선에도 방향인 건가? 정말 멋지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때깔을 잡고 없네. 한양이 맞는지 확인차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기 말 좀 듣겠습니다. 뭐야 이게? 저기 뭐 하는 거야? 이곳이 한양이 틀림없나요? 어? 나 잡으러 온 거 아니겠지? 어? 대답하지 말아야겠다. 이상하게. 저기 이곳이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나 본데 저기 산백 밖에 있는 남대문 보이시죠? 조선의 국보 1호 남대문에 있는 곳이 바로 한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양반 한양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사람 많고 바쁜 한양엔 무슨 일로 오셨어? 아, 네. 과거 시험이 있다 하여 고향에서 부랴부랴 붓집만 싸들고 왔습니다. 귀엽구만. 과거 시험? 저도 과거 시험을 보러 왔는데 뭐요? 저 다음 대사 있잖아요. 그렇군요. 다음 대사 있어요. 자, 액션! 아, 저도 과거 시험 보려고 이렇게 결혼식장을 뛰쳐나왔거든요. 우와, 이렇게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우리도 시험을 치르려고 기다리던 참입니다. 경쟁자들이었군요. 정말 잘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만났어요. 자, 그런데 듣자니 오늘 과거 시험을 도와줄 괜히 한 분 오신다는데 아주 부시네요. 어째? 누구시야? 어떤 분인지 당장 불러봅시다. 귀인 양반 나와주세요.
솔라이오입니다. 아~ 소감 한번 듣고. 아, 자꾸 자기소개만 하고 얘기 안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돼서 저희도 정말 너무 기다렸던 팬미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와주신 우리 무무분들과 진짜 진하게 아시죠? 아, 진하게? 오케이. 질문 시간 갖겠다. 예, 우리 저 휘님. 네, 발끝 포인트죠.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많은 무무들을 홀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사옵니다. 아~ 그럼 재밌게 즐겨주시옵소서. 좀 많이 해본 느낌이에요, 팬미팅을.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콘서트로도 이렇게 많이 뵙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이제 팬미팅은 좀 더 이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쵸. 너무 재밌게 놀다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이제 조선시대 복장이긴 한데, 새색시고, 있을 텐데, 일단 나름의 그 컨셉에 대한 이유와 스타일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파우지. 아, 파우지. 예. 일단 잘 살아요, 파우지는. 파우지는 지금 잘 살고. 살짝 영앤리치고. 아, 영앤리치. 네, 금수저. 금수저. 고생을 모르는 아이. 아, 고모. 네, 고생 모르는 아이. 살짝 유아독점 스타일. 아, 네,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양반집 그. 네, 교수죠. 교수. 양반집 교수. 예. 네. 그래서 좀 살짝 액세서리도 많고. 네. 이 털도. 본인의 털로 만났다고 본인 털로 제 털이요? 네. 제 털이 한 생각 아무 집에서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귀털 뽑으신 거예요? 제 네, 귀털인 것 같습니다. 네, 양바지 네, 그거. 네, 아, 우리 혜인 씨는요? 저는 이제 소리꾼이고요. 네? 맞아? 잔치 섭외 1순위 느낌? 아, 잔치 잔치 쪽. 아, 잔치 섭외. 네, 잔치 쪽. 아, 아까 저기 굉장히 넓 사진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갱지. 좋습니다. 아, 우리 세색 씨는? 네, 저는 이제 결혼식장을 네. 뛰쳐나온 세색 씨인데 네. 여기 신랑님을 데려왔어요. 잘 있지, 잘 있지. 아, 죄송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 근데 저도 못 봐요. 견눈질로 볼 수 있는 세색 씨. 아, 네. 세색 씨가. 아, 그리고 우리 또 레스 저승 라이언. 저승 라이언. 과거 시험 10수를 했고요. 10수. 많이 꼬르셨네요. 도전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선비입니다. 아, 도전 정신이 뛰어난 선비이자 10수. 아, 욕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욕하시죠. 10 엔수. 수, 네. 아, 10 엔수. 네. 일단은 한복을 차려보셨잖아요. 얼마나 이 컨셉에 맞는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10엔수 예, 10엔수 네, 알겠습니다. 선비 한번 가볼게요. 선비 컷. 자, 하나 둘 셋을 우리 부모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체크.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선비님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예, 자, 우리 재색신이 하나 둘 셋 체크.
우리 파우지. 자, 파우지. 하나, 둘, 셋. 제가 고생을 모르는 파우지. 예. 고생을 모르고 금수저. 여기까지 만나보셨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무무! 무무장 장원 쟁탈기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원 쟁탈기 제1장! 문과 시험입니다. 문과 시험. 네. 자, 귀에 보이시나요? 예, 바로 제1점은 문과 시험인데요. 예, 일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일단은 액션 훈민정음이라는 문과 시험을 볼 겁니다. 예, 1장 액션 훈민정음. 예, 발음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일단은 화면에 제시된 초성을 보고 초성에 맞는 단어와 액션을 함께 취하면 되는겁니다. 예. 예. 아시죠? 초성게임. 네. 그거를 액션이랑 함께. 예. 시읒, 이응.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시읒, 시읒, 이응. 시읒, 이응이요? 네. 신이형. 어,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건데. 네. 일단은, 요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당차게 화사, 휘, 솔라, 문별이라고. 예, 정답을 함께 해주시기, 호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맞추셨다 그러면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2점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1점으로 그냥 평일하게. 네.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문제당 처음 성공한 멤버는 2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일하게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신 분이 문과시험, 예, 첫 번째 액션 훈민정음의 장원 후보가 되겠죠? 예.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일단은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파우지. 파우지 외쳐주세요. 네. 네. 파우지. 네. 파우지. 파우지. 네. 휘. 아, 휘. 이것까지 살릴 거예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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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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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지금 다들. 아, 이것까지 살려주면 딱인데. 파우지, 휘, 솔라, 별입니다. 자, 문과시험 액션 훈민정음 첫 번째 초성 보여주세요. 솔라. 자, 솔라. 솔라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솔라. 액션을 해주세요. 탈락. 문별, 문별. 별. 액션, 액션. 탈락. 무슨 액션? 액션. 당연하지. 자, 솔라. 솔라예요? 솔라예요? 솔라예요. 정답! 예! 자, 문별 수고하십니다. 예. 잠시만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룰을 좀 이해하십시오. 예, 룰을 이해하고 솔라. 솔라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문제는 솔라. 진행되고 있어요. 솔라! 사랑. 싫어. 자, 액션. 싫어? 싫어? 어쩌잖아. 그니까. 하나. 휘. 술래. 탈락. 탈락. 아, 그게 무슨 술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성지. 성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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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탈락. 휘. 휘. 시리. 시리.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아, 수로는 너무 수로 뭐예요? 수로 네. 수로 다시 한 번만 표현해 주세요. 수레 예. 수로 김수로 선배님. 수로. 아, 김수로. 아, 이거 노무철 씨 아닌가요? 그 와중에 또 틀렸네요. 그 와중에 또 틀렸어요. 자, 또 다음 제시어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제시어 공개해 주세요. 파우지. 자, 파우지. 기영님. 김이. 김이. 거미? 혹시 탈락인 거 아시죠? 별 거미. 자, 거미.
아, 그건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럼 스파이더맨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 솔라. 솔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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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정답! 자, 자, 이렇게 되고요. 어, 자기도 달라. 아니, 본인이 셀프 탈락하시면 어떡해요.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점수가 어, 지금 휘. 네, 지금 문별 솔라가 지금 2점이고요. 오. 네, 지금 파우지 예상하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한 번에 와닿는 네, 액션 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씨요. 보여주세요. 파우지. 어. 지글리요. 잘하세요. 오케이, 난 뭔지는 알겠는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은 생각해요. 자, 그러려니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 컨셉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롤.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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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맞아, 별. 지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뢰 솔라. 아니 아니 아직 땡땡 아 땡이요. 파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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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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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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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주리를 틀어라. 정답.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파우지. 파우지. 자리.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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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세요. 괜찮아, 자라. 자라, 자라. 자요, 좀만 자요. 난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달라, 피! 자! 주래. 주래? 어, 새색시는. 달라! 탈락해요. 파우지. 자, 파우지. 중립. 중립? 자, 피어났어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가운데 있을 거야. 중립. 좋습니다. 예. 아, 자, 또 다음 제시어 한번 가볼까요? 다음 제시어 보여주세요. 파우지. 아, 파우지. 화사.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별. 화사. 푸. 네? 화산. 화산? 푸! 정답! 오케이. 해보시게. 자, 이제 에인절 나왔어요. 휘! 해산. 해산? 흩어지자, 이제. 해산. 잠깐만, 타임. 중립이랑 뭐가 달라요? 정신은 비슷한데? 비슷한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해산! 자, 이제 흩어지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싫어. 안 갈래. 안 갈래. 놀라.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점수까지 합하면 솔라 4점, 문별 5점, 휘 3점, 화사 4점입니다. 4점이에요. 예상하던 바입니다. 네? 저 4점이잖아요. 네, 지금 부치고 있어요. 네. 아, 솔라가 아니라 누가 지금 휘 누르고 있어요. 아, 소리가 있네. 소리가 있네. 설레. 여보기 자네. 기랭이. 여보기 자네.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예, 대반전입니다. 예. 꽁찌를 했던 휘, 우리 화사씨가 4점, 예, 그리고 휘인 4점, 문별 5점, 솔라 3점입니다. 근데 다음 제시어에서 첫 번째에서 맞춘다면 2점 획득이에요. 네. 네. 자,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너무 승부욕이. 아, 아닙니다. 탈락인지 정답인지 확실히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시어 보여주세요. 솔라. 파우지. 자, 솔라가 먼저였습니다. 문별, 왜 안 오는 노? 정답! 파우지! 파우지! 메보. 메보? 오. 엘런더! 정답! 휘! 휘! 모방! 모방? 엘런더! 정답!
부모님들 그래도 될런지요? 떨어지기 싫사옵니다. 자, 오~ 자 이렇게 되면 현재일이는 희입니다. 희. 대단하다. 자, 대단하오. 문제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파우지. 자, 파우지. 희는 희. 희. 모두 있잖아. 다시요. 희. 네. 진짜 이러는데. 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2점이 걸려 있습니다. 파우지. 파우지. 해영. 정답. 샤. 솔라. 솔라. 후. 뭐야? 기록하세요. 휘. 죄송합니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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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휘. 휘.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례는 뭐예요? 주례. 솔라. 솔라! 해외. 아, 더워. 잠깐만. 추운 해외도 있어. 아, 그러게요. 네, 생각입니다. 자. 휘! 휘! 하이! 하이! 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솔라. 솔라. 뭔가 살, 살, 살. 자, 조금만. 자,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아까는 묶은 거예요. 하이 기술 왜 이렇게 해요? 네, 네, 기쟁이. 자, 문별 퀸. 퀸. I'm the reason.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주세요. 넘어갈게요. 네,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휘인이 제1차 문과 시험 액션 후민정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일단 초등 시험은 이렇게 됐고요. 예, 두 번째 문과 시험은 바로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바로 문과 시험 시제 읽는 밤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세팅이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좀만 예,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맘마무 여러분들. 예, 너무 아프네요. 조금만 뒤로 가셔도 돼요. 이 게임은 자, 왠지 네? 인형에게 좀 유리한 게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자신이 없습니까? 겸손하시네. 파우지 약간 화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 우리 솔라는 지금 스티커가 아, 땀이 나가지고 얘가 좀 덜렁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예. 아, 우리 아, 문별 참 또 멋있게 솔라를 부채질 해주는 건가요? 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몰라서 싸웁니다. 예. 자, 바로 시즌 있는 밤. 예. 아, 조갈나시옵니까? 자. 자, 알려드릴게요. 룰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예. 그 시제를 보고 멤버들이 또 제한 시간 안에 장르, 형식, 관계없이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지어주시고요. 팬분들의 호응이 가장 큰 멤버가 이 문과시험에서는 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리로 가시지요. 예. 예. 또 어디 가냐? 아. 나는 술 마시면서 술 생각이야. 아, 술을 마시면 막 나가겠다는 거. 자, 예, 자리로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과연 누가 이 시제 없는 법의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은 다들 내가 응원한 멤버가 있을 텐데 다 우리 문무 여러분들도 꾼들이에요. 휘인 이라고 혹시 모르는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모르는 겁니다. 예. 자, 시제 없는 법 첫 번째 시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시제는 바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입니다. 시제에 어울리는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벌써 우리 휘인 씨 쓰고 있고요. 예. 네. 제목만 쓰고 있네요. 예. 자, 화서 사인하는 거 아니죠? 네. 사인할 것 같았고요. 우리 용선님. 문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옆에 영상 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은 노래가 끝나면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엄청납니다. 예. 정말 그 언제보다 진지하게 글을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 타우지 제목만 쓰려면 안 되겠죠? 자. 참. 우리 문무 여러분들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신 거 맞죠? 이 노래에 속아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괜찮습니까? 네,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글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에 취해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적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기랭이 얼마큼까지 썼나요? 기랭이? 거의 다 썼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음악이 끝나갑니다. 자, 자 됐습니다. 자, 펜 떼주십시오. 파우지, 파우지, 파우지. 자네 이러면 안 되네. 파우지, 고생을 모르고 자네도 왔습니까? 안 되네. 자네 펜 놓으시게. 마무리만 하겠어. 안 되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어떠시지요? 안 되네. 안 되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쓴 문별. 자, 문별. 예. 자, 우리 용선세대기. 아, 에마씨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에마씨. 요. 자, 잠시만요. 무무 여러분들은 자, 시작하시게. 라고 하면 우리 마마무 멤버들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할 것 같은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면 너도 알지어다. 네 안에 나로 가득히 물들고 날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어디로 가도 함께 할 것이다. 오! 오! 지금 귀가 빨개졌어.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킬링 파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어디로 가든 함께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자 다음은 신랑과 함께 온 새색시 용선 새댁입니다. 자,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시작하시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 용. 너는 왜 이름이 그러하냐? 그렇게 태어난 걸 어찌합니까? 너는 왜 신선의 얼굴이냐? 그렇게 태어난 걸 어찌합니까? 너는 왜 솔라냐? 무무들이 항상 나를 비춰주기 때문이지. 너는 왜 신선의 얼굴이냐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 것이옵니다.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싸우지 마시길.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손에 땀이 지는 조선호 과장님의 시조입니다. 자, 냥냥냥냥냥이 때로는 멍멍이. 세상에 뭐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이건 못 봤습니다. 이건 멍멍이. 표절입니다. 표절입니다. 저 웬만하면 부모들도 멍멍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로다. 네. 자, 하겠사옵니다. 잠시만. 고세. 아닙니다. 씨,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나로 아직 하겠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나다. 수능 안가 안찬엽 막내딸 편안할 안 은혜해 참 진 편안하고 은혜로운 참된 한 인간이다. 일단 지금 단 한 분의 시조만 조금 반응이 미미했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예. 일단 글 실력을 봤으니 그림 실력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 보여주세요. 자, 다음 제시어는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요거를 그 옆에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호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란색으로 또 그림을 그리십니다. 설마 별은 아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휘인씨. 예, 동그라미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우리 세댁 집중했습니다. 세댁 집중했고요. 아, 우리 문별
저승사자. 아, 저 엄청나게 지금 무언가를 되게 빠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 또한 음악이 끝나면 패드를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돌아갑니다. 자, 자, 우리 휘인 씨. 자,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예. 그림도 소질 있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허접합니다. 아, 본인의 그림이 허접하다. 자, 우리 신신랑과 함께 온 우리 솔라 씨. 예, 예. 괜찮습니까? 괜찮다. 이만큼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예. 아, 우리 문별 씨. 알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일단은 문과시험 쉬지 없는 밤 과제를 마쳤습니다. 과제를 마쳤고요. 자, 오. 오해 소지가 있는 그림이 한 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 끝났나요? 자, 끝났습니까? 자, 우리 휘인 씨도 끝났고요. 우리 세세 씨, 솔라 씨 끝났고요. 이제 우리 화사도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파우지의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지. 자,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자, 짠! 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자, 네.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별이 빛나는 밤 속에서 네. 이 산에 앉아. 이게 무고요. 네. 이게 저희예요. 네 명. 예. 옆에 알미도부.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휘인 씨 작품 한번 볼게요. 예. 자, 옆에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건 간단하게 네? 무모들이 저희의 별이라는 뜻이고요. 네.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아, 나의 별인 무모를 밤마다 본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솔라 씨 오픈. 자, 옆에 문별 씨가 도와주시고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 네. 이렇게나 다르네요. 네네. 여기 밑에 이렇게 저희 네 명이, 여기 무무들이 여기 네. 위에 큰 별이다.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보고 있다. 아. 일단 무무사랑에 대한 표현을 또 해주셨고. 그렇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 예. 자, 우리 문별 씨가 가장 먼저 과제를 마쳤습니다. 예. 옆에서 우리 솔라 씨가 도와주시고요. 아니, 그 그림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솔라 씨. 네. 지금 몇 시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예요? 5시 43분. 이 밤 이렇게 앉아 여러분들을 보니 별이 빛나는 밤이군요. 좋습니다. 시간을 왜 물어보신 거죠? 시간을 왜 물어보신 거죠? 저녁이니까요. 아, 5시 네. 반 저녁이다. 네. 지금이 그런 밤이다. 그런 밤이다. 여러분들이 저의 별이다. 아. 별로 붙여주고 앉아있다. 네. 그게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은 항상 무모가 우리의 별이다. 그리고 멤버들 함께 있고 약간 달랐던 부분이 우리 RBW까지 회사장님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무모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이 쉬지 없는 마음에 승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사가 잘했다.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자, 휘인이 잘했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솔라가 잘했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문별이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쉬지 않는 말 승리자의 문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인이 필요하겠군요. 사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번 CG 음반과 예. 이 첫 번째 예, 정원을 해주신 우리 문별 씨 소감 한마디 또 들어봐야죠. 예. 멋지게 문별. 아우 획을 긋듯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밤입니다. 행복한 밤이다. 예. 그리고 일단 안타까워요. 왜 다 똑같은 2등이었고요. 예, 1등은 문별 씨였습니다. 일단은 시즌 음악 시험은 바로 문별 씨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5점 획득을 하셨습니다. 예, 5점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예. 또 휘인 씨가 또 첫 번째 문과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요거 예. 플러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돼서 우리 마마무 멤버들이 그 썼던 이 문과 시험의 그 결과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무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첨함이 있어요. 자, 우리 멤버 여러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앉으니까 너무 편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뽑아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예. 자, 우리 파우지. 자, 파우지 뽑아주세요. 뽑았습니다. 뽑았습니까? 자, 휘인 씨도 뽑아주세요. 네. 네. 다다다다다 뽑을게요. 네, 아주 많이 덥죠? 신랑을. 네, 신랑. 개조를 해드립니다, 또. 노래. 네. 자, 휘인 씨 뽑았고요. 솔라 씨 뽑으셨고요. 자, 문별. 자. 근데 이분이 이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좋죠? 네. 예, 좋아합니다. 예. 먼저 문별 그리고 또 장원 예, 첫 번째 시제의 승리자였죠. 자, 문별의 작품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2층 제2구역 제2구역 구열 구열 3번입니다. 2층 제2 저는요. 네. 2층 C고요. 2층 C고요. 7열. 7열. 9번. 2층 C고요. 7열. 9번. 7열이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좋고요. 예. 그 다음에 휘인 씨 발표해주세요. 저는 1층. 1층. S4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선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도 혀에 사탕 있죠. 이런 거 있죠. 1층 하면 2층. 이러고 하지 마시고 이러고 하지 마시고 와 라고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층 S4구역 4열 S4구역 12번 12번 자, 그리고 마지막, 파우지! 1층. 1층! S3구역. S3구역? 11. 11? 12번. 13번. 11열에 13번. 누굽니까? 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첫 번째 문과시험에서, 예. 우리 마마무 멤버들이 했던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뜻모를 1등이지만 함께 한번 해봤고요. 예.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를 썼어요. 예, 머리를 썼어요. 예,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마무 멤버들의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볼 수 있는 목가시험. 바로, 마상 활쏘기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과시험 예. 마상활쏘기입니다. 마상활쏘기 룰은 간단합니다. 예.
엄청난 말이에요. 아, 엄청나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춤을 보는 멤버는 말 위에 앉아서 관역에 맞게 활을 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 화살이 맞지 않도록 마구 흔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순서는 가위바위보인데요. 네, 일단 가위바위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순서를 정해볼게요. 자, 순서 먼저 정하시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3등. 1등입니다. 아, 1등. 2등. 2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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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그러면 1등, 2등 보세요. 1등, 2등 보시고요. 네, 그리고 3등, 오케이. 4등. 예. 네. 만약에 1등이 시작을 하면 문별씨가 말을 흔들면 되고요. 예. 그리고 문별씨라면 하수씨가 흔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겨주시고. 룰은 똑같습니다. 네. 아셨죠? 자, 먼저! 성공입니까? 후공입니까? 네. 첫 번째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3, 4회전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오십시오. 네. 자. 그래. 자, 솔라씨부터 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인이 방해를 하고요. 자, 활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활이. 휘인 씨는 방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방해 공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화수 씨랑 문규 씨는 잘 보고 이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어. 자, 자, 최대한 휘인 씨는 관역에 안 맞고, 예. 최대한, 아, 죄송합니다. 또 선택이 나왔네요. 자, 이거, 예. 미안합니다. 자, 제한시간 1분이에요. 제한시간 1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자, 준비! 자, 휘인씨도 준비! 네. 시작! 흔들어주세요! 자, 오! 한 발! 한 발 나왔어요. 이쪽이에요. 네, 이렇게 흔들어요. 자, 아하!
이제 방해도 해봤는데 뭐가 제일 편하세요? 쏘는 게 쏘는 편이 훨씬 쏘는 게 편하다. 최애야 여기서 해설이 제일 편하다. 이제는 해설입니다. 해설하세요. 자 이제는 해설입니다. 보세요. 이제 해설이고 예 저 이제 화사 문별입니다. 화사 문별. 자 먼저 쏘시죠. 아 문별이 먼저 쏩니다. 방해는 화사가 하고요. 자 우리 휘소 자 에인젤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BGM은 누가 제가 이렇게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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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맨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요. 네. 문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화를 쏠 때 독특한 표정으로 유명하죠. 네. 자,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아, 자, 빨리 하고 싶어요. 바로 갈까요? 자, 시작! 시작! 후후! 자, 예.
자,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 자, 끼랭이. 누구부터 쏘나요? 자, 제가 먼저 쏠까요? 화사가 먼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한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자,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둘이 같이 합니까? 네네네, 같이. 오, 아니, 아니요. 요렇게 흔들어주세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주세요. 네. 예, 예. 아, 또 제가 그릇으로 또 주머니를, 주머니 마이크를 집어넣었네요. 예. 자! 자, 준비! 시작! 시작됐다! 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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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자, 지금.
이쯤을 보면 여러분 표정이 뭐야? 이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문대열 씨가 와 좀 두 개를 지금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문대열 씨 한마디 해주시죠. 다 여러분 덕분이요. 많이 덥죠? 네, 우리 휘는 어때요? 너무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더운 게 진짜 더워서도 있지만 지금 승리를 지금 못해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예, 낙심하긴 그러고요. 네. 아직 치러야 될 쉬운 과목이 좀 있습니다. 예, 그쵸? 그렇지. 예, 예, 치러야 될 쉬운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별이 우승을 통해냈기 때문에 5점, 5점 해가지고 10점 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우리 마마무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듣기로는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번 팬미팅에서 우리 마마무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셨던 노래라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 노래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예, 우리 화사 조갈라니까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과연 우리 무무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노래가 무엇이